태극 5장. 태극 5장은 세계의 새로운 동작, 메주먹 내려치기, 팔굽 돌려치기, 엽차고 팔굽 표적치기, 서기에는 뒷과서기와 왼서기, 오른서기가 있으며 20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극 5장 준비. 기본 준비서기는 하단전에서 가볍게 올려서 명치에서 주먹을 말아서 지었을 때 주먹과 주먹이 세운 주먹 하나, 하단전과 세운 주먹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앞굽이 내려맞기 예비동작 하나, 둘. 막았을 때 대퇴에서 한 뼘 또는 세운 두 주먹, 매주먹 내려치기 예비동작 하나, 겨드랑이에서 위에서 아래로 왼서기 매주먹 내려치기가 되겠습니다. 둘. 뒤로 돌아 하나. 오른서기 매주먹 내려치기가 되겠습니다. 둘. 몸통 안 맞기 예비동작 하나. 자, 안 맞기는 세운 주먹 하나 어깨 높이에서 막았을 때 둘. 막았을 때 중심선까지 들어서 어깨 높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몸통 한 바퀴 둘. 연결시켜서 둥주먹 앞치고 안 맞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앞차고 이어서 둘. 나가면서 둥주먹 앞치기 하나. 뒤로 들어서 한손날 바깥 맞기 예비동작 하나. 한손날 막은 바깥 막은 손은 손등이 땅 방향, 견봉점에 있는 손은 손등이 하늘 방향이면 되겠습니다. 막을 때 손을 팔꿈치가 들리지 않게 그대로 세웠을 때에 손끝이 인중 앞을 지나서 막으면 되겠습니다. 둘. 나가면서 주먹이 보조한 역 견봉점에 있는 손이 몸을 스치듯 나가서 팔굽으로 턱을 치면서 거두는 손은 손바닥을 가볍게 대주면 되겠습니다. 뜰. 뒤로 돌아서 한 손날 바깥맞기 하나. 뜰. 앞굽이 내려맞고 안맞기가 되겠습니다. 뜰. 차고 내려맞고 안맞기가 되겠습니다. 뜰. 앞굽이 얼려맞기 예비동작 하나. 얼굴 막은 손은 손등이 땅 방향, 견봉점에 있는 손은 손등이 하늘 방향이면 되겠습니다. 얼려맞기 하나. 막았을 때 이마에서 세운 주먹 하나, 주먹 끝이 반대편 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얼굴 막은 손이 반대편 견봉점, 견봉점의 장골릉, 장골릉에 있는 손이 견봉점으로 가서 팔을 뻗으면서 차주고 팔굽 표적치기가 되겠습니다. 뚫. 뒤로 돌아서 하나. 앞굽이 아래 맞고 안 맞기 하나. 자, 여기서 보충 설명하고 동작을 하겠습니다. 앞차고 꼬아서 뒤꼬아서 둥주먹 앞치기를 할 때 뒤꼬아서는 발이 자 짓지으면서 45도 측면 짓지으면서 둥주먹 앞치기는 둥주먹 앞치기는 겨드랑이에서 나가서 둥주먹 상대의 인중인데 자기를 기준으로 한 인중 높이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기아 쉬어. 이어서 5장 연속 동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5장 준비. 시작. 태국 5장 준비 시작.
바로 셔. Sure.